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리넷 연주자 겸 레스너 박윤일이라고 합니다. 연주 활동으로는 안양인도 오케스트라, 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음 클라리넷 앙상블 등 여러 연주단체에서 연주단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음악대학이나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이고요. 이 외에도 편곡 작업, 학생 진로 상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제 작업실은 아니고요. 이곳은 동작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상도 어울마당 아트홀입니다. 제 작업실은 서초구에 있어서 주민분들과 소통하기에 이 장소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이곳을 대관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공연도 이루어지니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작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작구에서 이런저런 창작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집보다 더 오랜 기간 머무는 공간이기에 내 집처럼 편안한 공간입니다. 저도 이런 작업실에서 중고등학교 때 누군가에게 악기 교육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악기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그 어떤 공간보다도 익숙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고전 영화나 고전 음악사 책을 보면서 음악적 아이디어를 차용해 오곤 합니다. 아무래도 클래식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예스러운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번 예술가의 작업실에서 로맨틱 클라리넷이라는 주제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미니 콘서트와 악기 체험, 악기 소개 등으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가 조금이라도 더 대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분들에게 로맨틱한 연주를 들려드리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처음으로 예술의 전당 무대에 섰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대학생 때였는데 우연한 기회로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고 오케스트라 악장 역할까지 맡게 되어서 대표로 무대에 인사까지 했었는데요. 그때의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작업실에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음악대학이나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아이들이 행복해 했던 모습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동작구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이 동네에 살았는데요. 너무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있기도 하고 구민분들도 너무 선하시고 인정이 많으세요. 또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제가 여기서 하다 보니 알았는데 구민분들 예술적 지식도 모두들 정말 뛰어나십니다.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라는 오케스트라에서 수석단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동작 구민분들과 소통하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정말 즐거워요. 단연 최고로 즐거운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 연주자들과 협업해서 다양한 연주들을 많이 진행하고 싶어요. 작업실에서 여러 분야의 연주자들을 만나서 대중적이면서도 획기적인 연주들을 많이 진행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대중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클라리넷은 오케스트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목관 악기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의 목소리와도 비슷한 아름다운 음색을 가지고 있어서 솔로 연주를 할 때도 합주를 할 때도 모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화려한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는 악기이면서 서정적인 음악을 연주할 때도 큰 감동이 되는 그런 악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일렉기타를 전공하려고 했으나 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어쩌다 보니 클라리넷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 클라리넷의 소리가 너무 좋고 오케스트라 합주할 때도 너무 큰 매력을 느끼게 되어서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클라리넷 연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함께할 동반자라고 생각하고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항상 은은하게 옆에 있어주는 편안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